경기도 평택에 사는 40대 남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기 직전 장수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장수 일부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호남고속철 익산역을 대체할 역사 신설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역사 건립운동에 이어 김제역 신설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많은 영화인들이 개막식을 빛낸 가운데 4박 5일간의 다채로운 일정이 계속됩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해 전북 혁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장수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근 초등학교 3곳이 오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방문 당시 이 환자는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여서 방역체계가 또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수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평택에 사는 메르스 2차 감염자인 한 남성이 지난 24일부터 4일간 고향집인 장수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메르스 최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직접 접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기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장수 고향집에 방문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고향집을 떠나 다시 평택에 간 이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난달 31일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에서야 장수에 거주하는 이 환자의 어머니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약간의 발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오늘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 다닌 학교를 비롯해 인근 지역 3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 등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내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휴교하는 학교의 학생 수는 669명이며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751명에 이릅니다. 병원 점파 이외에 최초로 지역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마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장수까지 이동하는 등 당국의 방역체계 구멍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부의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에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장수를 다녀간 40대 남성은 최초 발병자가 있었던 경기도 평택의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건당국은 같은 병실에 있거나 밀착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머니 댁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됐던 50대 여성이 무단으로 고창의 골프장을 방문해 골프를 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관리 부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이지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경기장 재개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변경 절차를 추진해야지 도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시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내일 양측 의회를 포함한 4자 간 협의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호남고속철이 개통됐지만 익산역 이외에 새로운 대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역사 건립운동에 이어 이번에는 김제역 신설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익산역 플랫폼에 KTX가 들어서고 승객들이 내립니다. 일부 승객들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역광장 환승장에서 시외버스를 기다립니다. 20, 30분 간격으로 전주나 군산행 버스가 있지만 환승은 여전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좀 불편해요. 너무. 예, 네, 그 여기서 바로 앞까지 직장 앞까지 가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도내에서도 KTX 이용객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익산과 전주 정읍역의 이용객이 1만 300여 명으로 개통 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단일역으로 11,470명에 달하는 광주 송정역과 비교하면 도내 이용객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호남고속철에 접근성이 보다 편한 새 역사를 건립하자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근처에 혁신역 건립 운동을 벌였던 일부 단체와 김제 시민들은 이번에는 김제시 용지면의 고속철 역사를 새로 만들어야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부안 등 여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역은 전라선과 그다음에 물류 기지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혁신도시와 새만금 이주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익산역 보완이 우선이지 새로운 역사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설할 경우에 1,7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두 달째 당국은 개통 효과를 띄우기에 열중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신역사 건립 여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4박 5일간 떠나는 영화 소풍인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개막식은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고 지금은 개막작이 상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올해 개막작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저는 지금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올해 개막작인 어느 여름밤의 꿈 찰리 채플린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초여름밤에 즐기는 환상적인 복합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매회 무성 영화를 활용해 밴드와 변사들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개막작을 선보여 왔는데요. 올해는 찰리 채플린의 대표 캐릭터인 리틀 트램프 탄생 101주년을 맞아 유한계급 영화를 바탕으로 역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막작 상영 전에는 개막식이 축제 분위기로 꾸며졌는데요. 산골 이미지에 맞게 이름을 바꾼 그린 카펫에는 홍보대사인 전혜빈을 비롯해 감독과 배우 등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어 배우 김영우와 김혜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과 에일리의 축하 무대 등이 이어지면서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의 소박하지만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등나무 운동장에서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해는 23개국 총 53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야외 상영과 야시장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청정 자연의 숲속에서 즐기는 영화 여행. 산골영화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초여름 저녁의 낭만입니다. 신작과 화제작, 독립영화부터 상업영화까지 23개국 53편의 다양한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자연과 영화로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같은 영화제입니다. 우리 무주에서도 영화 한다는 게 되게 막 대전 가서도 안 보고 이런 시골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기대돼요.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산골 토크와 영화 상영 뒤 감독 배우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에서 듣는 요조, 선우정아 등 인디밴드의 음악은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시끌벅적한 야시장은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제, 올해는 특별히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일단 영화 편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좀 확보됐다는 건데 부주 쪽에 보면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영화랄지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영화들을 4박 5일간 떠나는 영화 산책. 무주 산골 영화제가 치유의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해 전북 혁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찍이 혁신도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전기안전공사는 공사 이전 1주년을 기념하는 도민음악회를 열고 지난 1년을 자축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내 축산 연구자와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혁신도시에 모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전라북도 이전을 축하합니다. 1952년 충남 천안에서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한 지 63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과학축산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가축질병과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금 지속가능한 미래축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향후 100년의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축산업의 여건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13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우리 한돈과 우리 맞닥 등 토종 자원 보급과 친환경적 축산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전으로 농촌진흥청 본청과 산하기관 네 군데 이전이 모두 마무리돼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과학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북 이전 1주년을 맞은 전기안전공사도 지역주민 초청음악회를 열고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북에 있는 여러 기관과 주민들의 이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과 감성적 공유를 통한 소통을 확대하고 싶어서 국토정보공사 지방행정연수원과 함께 1년 전 입주해 혁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전기안전공사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열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사촌동생을 6천만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직업이 없던 사촌동생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계획보다 길어졌다며 이달 내 사직토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금은방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군산 중앙로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온 한 남성이 강도로 돌변해 둔기로 여주인의 머리를 내리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중년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에 각종 횡포를 규탄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전북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기사들에게 받아내고 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외곽지역의 경우 목적지가 포함되지 않은 콜 정보를 기사들에게 보내면서 콜을 수락해야만 목적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소비를 받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